감사합니다. 저는 잔사켄스에 있는 조성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브릭 웨비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경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디스클로저고요. NIH에서 펀드가 있고 특별히 코로나 연구를 3년 전부터 좀 하게 돼가지고 두 가지의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연구할 때이 옵젝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슬라이드가 다 영어입니다. 제가 의대를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옵젝티브를 보면요. 신경질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신경질환을 일으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특별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있는지에 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브리프 서머리를 뉴로패톨로지 그 데이터를 한번 보겠고요. 특별히 어톱시 스터디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브레인 티슈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Neuropsychiatric symptom, 코로나 걸리고 나서 어떤 symptom으로 환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symptom을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possible mechanism, 그러니까 코로나 질환이 어떻게 브레인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가장 흔한 거는 결국은 코로나 질환은 폐질환이기 때문에 폐를 인펙션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메이션이 생기고 이제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그리고 올간 많은 다른 올간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 브레인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세컨더리 인주리가 된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디렉트 인베이전이 있는 거죠. 바이러스 자체가 브레인으로 인베이시브하게 들어가서 그 인펙션을 커즈하는 엔스플라이티스나 스트로크 같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고요.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보겠고요, 나중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포스트 인펙셔스 이뮨 미디에이션. 그러니까 인펙션이 걸리고 나서 저희의 이뮨 시스템들이 하이퍼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그 이뮨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브레인의 질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이제 GBS나 ADEM 이런 질환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레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 이제 벌써 3년 전인데 처음에 마오와 중국 우한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많은 이제 논문들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이분들이 또 신경질환에 대해서 리포트를 가장 빨리 처음에 하셨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신경질환이 굉장히 높게 리포트가 돼 있습니다. 스트로크이 almost 6%, 그리고 consciousness, 그러니까 mental status가 임페어된 경우가 15%, 그럼 에이택시가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NEJM의 June 2020 그때 나왔을 때는 ICU 환자들 가운데 84% 환자들이 이제 신경질환을 갖고 있다.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숫자가 이제 NEJM이면 굉장히 좋은 저널이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초반에 이렇게 리포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스터디들이 이 넘버를 보시면 지금 테이블에서 보시겠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신경 그런 질환이나 그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흔한 걸로 처음엔 나왔죠. 2020년도 코로나가 나올 때. 그 이후로 이제 펌메드에 이제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천 개, 수만 개의 코로나 신경에 대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선택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결국은 지난 슬라이드에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많은 숫자들의 신경 질환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발명이 났습니다. 많은 논문들이 계속 리핏 되면서 그렇게 신경질환이 심하진 않구나, 흔하지 않구나, 그런 거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신경질환을 더 일으키는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인데요. 많은 논문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컴바인해서
그 숫자를 weighted average 해가지고 평균 얼마나 그런 신경 질환이 나타나느냐. 물론 이런 타입의 메타 아날리시스도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데요. ischemic stroke이나 intracranial hemorrhage, 이게 bleeding stroke이죠. seizure 발작, meningitis, 뇌수막염이라고 하죠. 그리고 encephalitis 이런 것들을 다 1%,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결국은 1%, single digit percent만 이렇게 신경질환, 신경 complication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GBS, Guillain-Barré, 그리고 peripheral neuropathy 이런 건 굉장히 rare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언제 신경질환이 일어나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 환자들이 코로나로 때문에 신경질환이 걸리는 게 아니라 신경질환을 걸렸을 때 코로나가 그냥 파지티브,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가 파지티브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코로나 그것을 구분하는 게참 중요한데요. 지금도 이제 변이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 환자로 들어올 때 코로나 폐질환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일드한 심ptom에 그냥 스트로크 환자들이 들어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제 뭐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심ptom이 있고 컴플리케이션 이제 스트로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바텀 라인은 코로나 질환이 다른 그런 바이러스 질환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에 있어서.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럼 이제 리스펙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경질환을 걸리는 사람들의 그런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랜셋이나 뭐 NEJM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로크로 들어온다. 2020년도에 이런 연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시리즈로 3개의 케이스가 이렇게 보시면 그 NEJM의 이제 코레스폰던스로 실렸죠. 그래서 코로나 그 인펙션이 젊은 사람들한테 스트로크를 끼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패닉 같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결국은 리스펙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아니면 전에 pre-existing cardiovascular neurological disease, 스트로크 그 전에 있으셨거나 고혈압, 당뇨, 그리고 hypercoagulable state, 그 thrombosis clot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COVID-19이 굉장히 심할 경우, 중환자에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그리고 또 하나의 모달리티가 에크모를 달았어요. 제 연구의 가장 중점적인 제 연구인데요. 에크모는 이제 바이패스 머신이죠. 우리가 카디악 서저리 할때 바이패스 머신을 달고 이제 심장 기능을 대신하는 머신을 통해서 이제 그 혈액을 돌리는데요. 에크모가 이제 ICU의 이제 바이패스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 폐와 심장의 역할을 못했을 때 에크모 머신으로 돌릴 때. 만약 COVID-19 환자들이 이제 VV 에크모라고 하는데요. One type of 에크모인데요. Veno-venous. 그 에크모를 달았을 때, 이제 신경질환이 더 흔하게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시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international collaboration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이 지구 글로브가 같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생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코로나 연구를 같이 할수 있었다는 것. 그거는 이제 하나의 장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예를 좀 본 것입니다. 여기서 좀각 기관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OVID-19 Critical Care Consortium인데요. 이제 380개 센터를 와 그리고 52개 나라를 거쳐서 이제 ICU, COVID-19의 중환자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같이 하는 건데요. 저도 그쪽에 같이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Neurological
섹션에 제가 체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아이사릭이 이제 제가 브릭에서 웨비나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아이사릭이 퍼블리케이션이 브레인에 실리면서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UK에 베이스된 데이터베이스고요. 굉장히 큰 유러피언 중심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도 있고 글로벌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코로나 입원 환자뿐만이 아니라 중환자 환자뿐만이 아니라 아웃페이션 그러니까 병원 밖의 환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2020년에 또 시작을 했는데요. 탐 솔로먼 UK 리버풀에 있는 분 교수와 그리고 데이빗 탐슨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 분과 이분은 트랜스플랜트 서전이고요. 니콜 화이트 스태티스티션 퀸즐랜드에 있는 이렇게 글로벌리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저희가 체어로 그 데이터를 애널라이즈 하게 됐고요. 이것이 이제 figure 1인데요. 16만 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19만 명의 환자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exclusion criteria를 지나서 missing 한 데이터는 좀 exclude 시키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CU 환자들, 그리고 그냥 입원 환자들, 그리고 어른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적죠, 다행히. 그리고 어른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study cohort였습니다. 테이블 1을 보시면 이제 코비드 심ptom이 걸리고 나서 그리고 병원까지 입원하기까지 보통 2일에서 6일 정도 그리고 아웃컴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훨씬 덜 죽었다는 걸알수 있죠. 이게 이제 몰탈리티인데요. 1% 그리고 ICU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은 7% in ICU 그리고 1% 그냥 병동 그리고 32% 그리고 22% 그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섯 가지 neurologic symptom을 저희가 choose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ICERG에서 굉장히 많은 symptom을 collect를 했어요. 그 데이터를 collection 할 때.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신경과 관련된 symptom이라고 생각한 여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물론, fatigue, malaise, 이런 피곤함이 신경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in general, 이것이 신경이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atigue이 굉장히 흔했고요. 37% 정도 어른들 중에 그리고 20%가 아이들 중에 그런 symptom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병원에 왔을 때 initial presentation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consciousness가 좀 변하고 그리고 confusion, disorientation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status가 된걸 보시면은 이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CU 환자가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그냥 병동 환자들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통 이제 middle age의 40, 50s 가장 흔한 걸로 드러나고, 시저 같은 경우, 발작 같은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아이들이 더 심하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initial presentation이고요. 그 다음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complication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가 이 환자들이 CNS infection, 결국은 brain infection, meningitis, encephalitis, 그리고 seizure, 발작, 그리고 stroke. 불행하게도 ICERG 데이터베이스에는 뭐 type of stroke이 이렇게 differentiate 되지 않았어요. ischemic stroke이나 hemorrhagic stroke이. 그래서 stroke 전체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stroke은 더 훨씬 리스크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발작을 보시면 seizure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이 참 많죠. 그리고 CNS 인펙션을 보면 아이들 쪽이 많다가 좀 많이 줄어들고요. 근데 결국은 Y-axis에 보시면 퍼센트를 보시면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0.5에서 1.5%. 그래서 흔한 complication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에라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20년도 초반에서 2021년까지를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스테디합니다. 시저나 CNS 인펙션을 보시면 스트로크는 굉장히 처음에 흔했다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 그 많은 논문들이 리포트를 할 때, 그 시스템이 overwhelm 돼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아무래도 스트로크 환자들이 많아지고 그게 잘 아웃컴도 되게 안 좋았고 COVID 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텀 라인은 이제 스트로크는 에이지가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고 시저는 아이들이 더 흔하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입니다. 리스크 팩터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이런 each complication과 연관이 있는 어떤 팩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고혈압이나 다이어베리스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이 모델에서 봤을 때그 CNS infection, seizure, stroke에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risk factor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입원했을 때 seizure가 있었거나 그리고 consciousness가 바뀌었을 때, confusion이 있었을 때 이것이 결국은 병원 안에서 CNS infection이나 seizure, stroke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올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ICIRC에서 이제 ECMOCARD, COVID-19 Critical Care Consortium으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은 ICU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다 ICU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또 2,700명의 ICU 환자들을 봤었을 때 2%의 스트로크가 있었고요. 이거는 그때 애널라이즈할 때는 370개의 병원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음을 mortality를 increase하는 hazard를 높이는 것이 남성일 경우, 에이지가 높을 경우, 그리고 bleeding stroke이 있을 경우, 그리고 ECMO를 달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리스크를 죽음을 데스를 리스크 팩터가 더 높아지는 걸알수 있겠고요. 이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에크모 환자와 non 에크모 ICU 그냥 환자들을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요. dark blue, light blue. 그렇게 보시면 이게 hemorrhagic stroke, bleeding stroke이고요. 이거는 ischemic stroke 그리고 이거는 not specified. 리소스가 없는 곳은 이제 CT 스캔, 캐스케이션, MRI가 없는 곳은 이제 그냥 exam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스트로크로 이렇게 코드가 된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ECMO를 단 환자들이 결국 10배 이상 이렇게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걸릴 확률이. 그리고 y-axis를 보시면 hemorrhagic stroke이 훨씬 probability가 높다는 것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0.008이고 0.06죠. 그것을 보시고 그래서 ECMO 환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아픈 환자들이 이런 complication을 가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ARDS는 결국은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거든요. 이거는 그 lung이 굉장히 폐 질환이 심해져서 ARDS라는 컨디션이 가면은 이제 ICU에 가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벤틸레이션 옥시네이션이 안 돼서 이제 ECMO를 달게 되는 really severe ARDS는 ECMO가 레스큐 테라피로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이크로 블리드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MRI 파인딩입니다. MRI를 머리 브레인을 했을 때 정말 small dots, hemorrhage가 이제 MRI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COVID 환자들 MRI를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은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블리드, 이 조그만 hemorrhage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연구가 나오고 그리고 leukoencephalopathy라는 white matter disease가 이제 픽처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하얀 것들이 이제 white matter tract에 보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COVID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리고 마이크로 hemorrhage, 작은 닷들이 다 점들이 hemorrhage입니다. 이 조그만 bleeding 출혈 같은 거.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것이 많을 경우는 나중에 이것이 expand할 수 있고 hemorrhagic stroke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cognition이나 생각하는 거 memory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제 멘토와 클레먼 커닉에 계신 분과 레터를 쓰게 되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런 임팩트나 마이크로 헤머지스가 코비드의 스페시픽 앤 프로세스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중환자에 들어와서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세컨더리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브 클리닉에서 이제 케이스 컨트롤 MRI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COVID-19 환자들과 COVID-19이 아닌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ARDS 폐질환이 왔을 때그 환자들을 에이지랑 섹스로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MRI 파인딩이 별 차이가 없었고요. 물론 샘플 사이즈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건 싱글 센터 한 센터의 클리븐 클리닉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뭐 이스키믹 스트로크 해머리지 모든 게 비슷했습니다. 마이크로 해머리지 이것도 비슷했죠. 근데 딱 하나 달랐던 거는 디퓨즈 류코엔셉알로패티 이 와이트 매터 디지즈가 코비드 환자들에게만 4명이 보였습니다. 근데 넌 코비드 환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류코엔셉알로패티 와 마이크로 해머리지 이게 코비드 스페시픽 프로세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이제 어떤 그 클리니컬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스위치 기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패톨로지를 간단히 좀 보겠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 질환을 걸리면 이것이 어떻게 브레인에 들어가느냐. 그중에 두 가지 이제 경로를 많이 말하게 되는데 olfactory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호흡을 하니까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심ptom 중에 하나가 이제 냄새를 잃고 테이스트를 잃잖아요. 왜냐하면 냄새와 테이스트는 거기에 nerve가 있잖아요. cranial nerve. 그래서 그것이 impact되고 inflammation이 돼서 이제 그것을 먼저 잃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흔하게 드러나고 그것은 증명이 되었죠. 아니면 혈관을 통해서 브레인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CNS 인펙션을 어떻게 커스하느냐가 굉장히 큰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시스템의 리뷰를 보면은요, 많은 이것도 패톨로지 스터디도 굉장히 많은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스터디인데요. 그래서 PCR과 이뮤노케미스트리를 했을 때 굉장히 흔하게 브레인 티슈에서 바이러스가 디텍트가 됩니다. 54% PCR로 그리고 이뮤노케미스트리는 almost 28%. 그래서 101개의 케이스를 봤을 때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이 어톱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죽었고요. 그 죽은 브레인을 프리저브 해가지고 나중에 어톱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 환자들의 어톱시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전에는 브레인 어톱시를 할때 짧은 시간에 그 다음날 어톱시를 하거나 프로토콜을 따라서 병원에서 했지만 코로나에서는 그 fear factor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톱시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고 그 프로세스가 늦었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염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리고 H&E 스테인 이것이 가장 흔한 스테인이죠. 저희가 어떤 패톨로지를 하든지 근데 바이럴 인클루전이나 아니면 스페시픽 셀룰러 체인지는 그 디렉트 바이럴 인펙션이 있을 때 있는 것들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H&E 스테인에서 어떤 스터디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SARS-CoV-2 이 바이러스가 브레인 티슈에 이제 PCR과 이뮤노케미스트리 아니면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 했을 때는 디텍트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텍트가 어디서 되냐? 브레인 스트럭처 중에 이제 보통은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 아실 것 같지만 ACE2 리셉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경로를 할때 ACE2 리셉터가 많은 부분에서 많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볼더 에리아 아니면 midline structure 아니면 브레인스템 그런 ACE2 리셉터가 많은 곳 아니면 cranial nerve가 directly 연결되는 곳 브레인스템에서 다 이런 cranial nerve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 olfactory nerve지만 여기에서 basal frontal lobe 여기서 지나가고 그리고 brainstem까지 그리고 taste도 그렇고 smell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frontal lobe, basal frontal lobe
그리고 브레인스템, 메둘라 이런 곳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디텍션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모든 스터디들이 컨트롤 그룹이 없었고 그리고 어톱시 샘플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어톱시하는 과정이 코로나 그 환자들에게서는 특별히 2020년에는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많았고 천천히 되었고 그래서 이런 스터디들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패톨로지를 봤을 때 이제 SARS-CoV-2가 뉴로 인베이전의 그런 바이러스가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뮤코사 통해서 특별히 코를 통해서 베이소 프론탈 로브로 들어가는 그런 라우트가 그리고 MRI 파인딩도 케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이러스 디텍션이 됐다고 그것이 신경질환을 커즈하는지는 그것에 대한 증명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텍트가 됐을 때는 프론탈 로브나 로어 브레인스템 이 가장 커먼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cautious interpretation이 필요하고요. sensitivity나 그리고 이 모든 스터디들이 굉장히 heterogeneous하기 때문에 그리고 post-mortem interval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COVID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정보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COVID-19 neuropsychiatric symptom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symptom을 갖고 오는지 코로나 많은 터미널로지가 있습니다. Post-acute or long COVID-19, long COVID-19이 가장 흔한 터미널로지인 것 같습니다. Long haul symptoms 그리고 post COVID-19 syndrome 이런 것을 이제 또 스탠다드화해서 하는 에포트가 좀 있고요. 터미널로지가 너무 여러 곳에 있으니까. 근데 바텀 라인은 이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19 폐질환이 저희에게 알려준 것은 그 전에 얼마나 ARDS 아니면 폐질환의 브레인과 렁의 그 인터랙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죠. 이 연구들을 통해서. 근데 찾아보면은 이 스코핑 리뷰에서 보듯이 클리븐 클리닉에 있는 이제 뉴로로지스트가 한 연구인데요. 이 서머리를 보면은 그 코로나 아닌 그냥 레귤러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이 환자들의 그런 아웃컴을 보시면 Cognitive Impairment가 굉장히 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킨스에서 데일 니럼이 ARDS 리서치, 아웃컴 리서치의 굉장히 리더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연구에서도 보듯이 메모리나 커그니션에 대해서 임페어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이런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RI나 무슨 일이 일어난지 ICU에서 이 사람들이 입원했을 때 브레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확실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드러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처음 롱 코빗에 대해서 나온 연구들 중에 이제 자마에서 나온 2020년도 처음 리포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4월부터 5월 진짜 빨리 퍼블리케이션을 했죠. 3월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퍼블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심ptom들이 에노스미아, 그 스멜 프라블럼, 테이스트 프라블럼이 굉장히 팔로우업을 할 때도 흔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노리스하게 됐고요. More than 1 month, 87% persistent symptoms. 그리고 또 논문은 110일 정도 팔로우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0일이 지나도 그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persistent symptom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굉장히 큰 논문이었습니다. Lancet Psychiatry에 실렸는데요. 24만 명의 환자를 봤고요. Propensity Matching 테크닉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들과 다른 바이러스, 다른 그런 폐질환의 환자들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매칭을 시켜가지고 리스펙터들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롱 심ptom을 갖고 있냐 그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비교를 했고 그리고 아니면 nerve
issue, peripheral neuropathy, plexopathy, 그리고 mood, anxiety, psychotic, 정신질환, 치매,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이제 오렌지 라인이 COVID-19이고요. 블루가 다른 respiratory tract infection이에요, RTI. 그래서 그것을 매칭해서 봤을 때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코로나 환자들이 더 많은, 더 높은 확률로 이러한 long symptom을, persistent symptom을 갖는다. 이것이 결국은 결론이었고요. 이게 6 month까지 follow up 한 거죠. 180 days. 하물면 반대로 이 연구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case control prospective 이제 선천적인 연구인데요. sample size는 적지만 그래도 이거는 prospective 그러한 스터디라서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85 COVID-19 그리고 61을 매치시켜가지고 컨트롤해가지고 그렇게 age, sex 그리고 ICU admission 스테러스를 매치를 했고요. Primary outcome은 이제 모카 스코어를 봤습니다. 모카는 이제 cognition을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요. 30점 만점에 이제 낮을수록 안 좋은 거고 이제 디멘시아 할 때도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 할 때도 모카 테스트를 commonly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6 month 보시면 알겠지만 mean MoCA score이 이제 at 6 month COVID-19 환자들이 낮았고요. control 환자에 비해서 하지만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clinically meaningful한지는 meaningful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많은 다른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을 이제 많이 봤는데요. 물론 ICD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밸리데이션이나 정확성에 따라서 떨어진 것이 있고요. 근데 overall 모든 것이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COVID 환자들과 그전 연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데모그래픽을 보시면 그 매칭을 할때 COVID-19과 non COVID-19을 매치를 할때 중요한 것은 바텀 라인은 저희 의사들이 COVID-19 환자들을 굉장히 다르게 트리트했습니다. 전에 non COVID 환자들. 그래서 perfectly 매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RDS나 prone ventilation 이거는 ARDS, refractory ARDS일 때 이제 사람을 뒤집는 거를 말하거든요. 배를 놓고 그래서 ventilation이 잘될수 있도록 ECMO 환자들 굉장히 다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age, sex 를 매치하고 ICU 스테러스를 매치해도 이 스터디에서는 그런 이것만 봐도 밸런스가 안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아날리시스를 보시면 이건 저희 그룹에서 한 건데요. 그 많은 스터디를 컴바인 해가지고 10만 명이 넘, 만 명이 넘는 그 환자들을 컬렉트 해가지고 얼마나 흔한가, 프리퀀시를 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냄새 문제, anxiety, attention issue, brain fog, depression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20%에서 40% 있다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간도 봤습니다. midterm 3에서 6개월, 그리고 6개월 이상 굉장히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흔하게 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ongoing한 study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involved된 after core study가 있고요. 그리고 또 ISARC에서도 survey를 해가지고 이 많은 환자들을 지금 follow up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피노타입이 있고 얼마나 자주 오래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ISARC에서 또이 롱텀에 대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인터벤션을 해서 이 사람들의 아웃컴을 improve 할수 있는지 그리고 NIHS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recover trial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코로나 환자들을 follow up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이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470 million dollar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take home 메시지는요. stroke이나 encephalitis, meningitis 그렇게 신경질환이 다행히 흔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만 그것이 present 있을 때는 그 disability나 그리고 mortality 죽음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ICU에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ARDS가 있거나 에크모 환자들은 그 신경질환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에크모 환자들과 블리딩 스트로크, 헤모라직 스트로크의 연관성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톨로지 스터디, 어토프시 스터디를 보면은 디렉 인펙션, 그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파티클이 신경질환을 커스한다는 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패토피지얼로지를 봤을 때 이제는 인플레메이션이나 이뮨 미디에이티드 프로세스가 더 맞지 않나 신경질환에 있어서. 하지만 이것은 또한 코로나 환자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환자가 아닌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persistent neuropsychiatric symptom이 굉장히 지금은 글로벌 버든인데요. 이것을 address하고 intervention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많은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이 코스를 바꿀 수 있고 intervention을 있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NIH나 WHO에서 많은 스터디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좋았던 것은 이제 long brain interaction에 대한 다시 한번 이 하이라이트 할수 있는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것이 집중이 되어져서 그런 것에 장점이 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지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연구로서 하나가 돼서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았던 중에 네, 좋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